Ladies and gentlemen, this is Oh My God Chart. Power Time. Oh My God Chart. 요즘 가장 핫한 곡만 몰아드는 인싸 전용 플레이리스트 Oh My God Chart. 핫한 신곡을 소개하는 갓 차트와 주제별 마이 차트를 함께 듣는 오마이갓 차트. 오늘도 갓 컴백한 스타와 함께하는 갓터뷰까지 쭉쭉 달려볼 건데요. 자, 신곡 To Be or Not To Be로 더욱 강렬하게 돌아온 무대 천재 아이돌 원어스의 환웅 시온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우리 원어스는 오늘 챕터 첫 출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두 분이 대표로 나온 거니까 오늘 매력 어필을 잘하고 가야 할 텐데, 자 그러면 차례로 한 분씩 인사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원어스에서 키와 끼를 맡고 있는 원어스 환웅입니다. 와, 대단한 걸 맡았는데. 야, 키와 끼. 네. 네. 자, 우리 시연이. 네, 안녕하세요. 원어스에서 매력둥이 막둥이 시연입니다. 와, 매력도 맡고 있고 막둥이도 맡고 있어요. 엄청 맡고 있네. 감사합니다. 아, 원래 원어스가 이제 6인조 보이그룹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두 분이 대표로 나오셨는데, 두 분이 대표로 나오게 된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요즘 조금 물오른 비주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 기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 들은 거랑은 다르네요. 아 그래요? 정말요? 두 또 분이, 다른 매력이. 두 분만 오늘 스케줄이 없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썬데이잖아요. 일요일 날. 네, 맞습니다. 뭐 요즘은 좀 그렇지만 보통 일요일 날은 뭐 하면서 지냈었어요? 스케줄 없을 때. 아무래도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멤버들이랑 다 같이 연습을 하는데 이제 조금 여유 있게 멤버랑 다 같이 뭐 외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멤버는 조금 여유 있게 청소도 하고 그러면서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 저희가 매주 이 시간에 갓 나온 따끈따끈한 신곡 갓 차트를 소개하고 있는데 원어스가 이번에 5개월 만에 컴백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노래만 듣기는 살짝 아쉬워서 갓터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신곡 To Be or Not To Be 어떤 곡인지 직접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오랜만에 또 5개월 만에 컴백을 했는데요. 이번 앨범은 또 미니 앨범 4집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번 신곡 타이틀곡 To Be or Not To Be는요, 저희 원어스가 비극적 운명 그리고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원어스가 위태로움을 담아낸 곡입니다. 네네. 그러면 두 분 다 보컬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살짝. 아우, 한 소절?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두 소절? 네, 좋아요. 네.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인데 네. 안무랑 같이 함께 그래도 보이는 라디오니까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5, 6, 7. To be or not to be, to be or not to be, to be or not to be,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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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네. 네. 아니 근데 지금 환웅 씨만 노래했잖아요. 아 네. 아 시원 씨는 파티에는 없구나. 아 네, 맞습니다. 예, 예. 아, To be or not to be가 이제 양자택일 정말. 두 분은 최근에 뭘 고를까 이렇게 둘 중에 뭘 고를까 이렇게 갈등했던 거 있어요? 뭐 점심 메뉴도 좋고 뭐 야식을 먹을까 말까. 사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오기 전에 이제 샵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네. 만두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김치 만두랑 갈비 만두 둘 중에서 하나 뭘 먹을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매니저님께서 아 그럴 땐 두 개 시켜 이러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둘 다 배부르게 먹고 왔습니다. 맞아요. 저도 아 그걸 뭘 골라 두 개를 다 먹어야지.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좋아요. 자 그렇다면 와 오늘 이제 처음 보는데 일요일이라 그런지 굉장히 더 밝고 더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평소에도 이래요? 평소에도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활발하고 장난기 많은 이런 그렇구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분은 빨간불 켜졌을 때만 되게 에너지가 업되시는 분이 계셔서 사실 오늘도 네. 좀 더 네. 업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좋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원어스의 To Be or Not To Be 어떤 곡인지 빨리 들어보고 싶어요. 자 듣고 올게요. 원어스의 To Be or Not To Be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다 듣는 귀가 비슷한지 그래서 그런지 이번 앨범이 발매되자마자 5곡 모두 차트인에 성공했다고요. 아,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이제 물어보면 전혀 예상을 못했다 이러지만 네. 요즘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채널들이 있으니까 모니터도 해보고 네. 이런 반응을 좀 예상하셨었습니까? 아, 근데 사실 저희가 진짜 예상을 못하고 너무 놀랐던 게 예. 저희가 이번에 수록곡까지 전곡 차트인 게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저희 팬 여러분들 달님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사실 차트를 처음 확인했을 때 오 이게 정말 우리 앨범 맞아? 우리 노래 예. 맞아? 눌러보고 막 듣기도 눌러보고 어허. 들어봐서 오 우리 노래 맞는데 막 이러고서 엄청 저희끼리 신났었거든요. 진짜 너무 신날 것 같아. 아 맞아요. 그럼 맞아요. 서로 막 볼도 꼬집어보고 그래요? 이거 옛날 스타일이냐? 이게 꿈이냐? 아, 그 이제 그 올해 또 로드 투 킹덤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첫 활동인데 부담감 같은 건 없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 이제 많은 팬분들이 또 응원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는데 아무래도 그만큼 좀 더 발전된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고 또 걱정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 끄떡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이 서바이벌을 통해서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이제 부담감보다는 책임감을 좀 더 느껴가지고 멤버들끼리 더 파이팅해서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로 서로에게 되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네. 서로 맞아요, 멤버들끼리. 맞아요. 뭐 5개월 동안 그럼 특별히 준비한 거 있어요? 뭐 개인기라든지 뭐 사실 예. 저희 둘이 개인기가 정말 없는 멤버인데 근데 이제 사실 개인기 부자인 네. 오늘 안 온 건이라는 멤버가 있어요. 예, 예. 건이가 자주 하던 건데 제가 살짝 배웠어서 뭐 지금 건이 없으니까 네, 아주 예. 살짝 해보겠습니다. 이제 네. 처음으로 개인기를 해보는 거 데뷔하고서 자 편안하게 네. 그 에코 개인기라고 예. 에코가 없지만 있는 것처럼 하는 건데 네 살짝 해보겠습니다. 진짜 처음 하던 거예요. 최초예요. 어느새 색이 길어지지 그 그림자 자를 따다라서 잠깐만 죄송합니다. 어 이거 누가 했었잖아. 아 정말요? 아 이거 원어스 말고 또 누가 했었는데 요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 그래요. 이게 기본인데 제가 또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아유, 열심히 더 다른 거 준비해보겠습니다. 아니요 에코가 가득 찼어. 가득.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이는 없어요? 저는 진짜 개인기가 없어서 저는 살짝 홍보를 해보자면 저희가 5개월 동안 준비한 게 이번에 저희 퍼포먼스가 진짜 완전 힘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예. 막 멤버들이 날아다니기도 하고 막 멤버를 넘어다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멤버들끼리 한맞추는 데 많이 열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앨범 노래도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무대도 또 많이 예. 기대해주시고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기가 홍보야. 애물딱지다. 아유 귀에 쏙쏙 들어온다. 아, 네, 자 그러면 오늘 오마이갓 차트 스페셜 게스트 원어스의 환웅 그리고 시원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갓 차트 마이 차트 본격적으로 만나보기 전에 노래 한 곡을 더 듣고 올게요. 자, 이 곡이 로드 투 킹덤에서 선보였던 그 곡이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좋아요. 원어스의 컴백 홈. 자, 오마이갓 차트 새롭게 태어난 레전드 송을 들어보는 리메이크 차트입니다. 자, 칼 군무돌의 원조 인피니트의 내꺼 하자를 원어스 버전으로 재탄생시킨 내꺼 하자 준비되어 있는데 이 곡도 로드 투 킹덤에서 보여줬었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또 선배님들이 이제 워낙 유명하신 곡이잖아요. 그러니까. 칼군무로 유명하신 곡인데 저희가 또 살짝 네.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명작을 또 살짝 인용하고 또 약간 스토리에 녹여서 저희들의 스타일만으로 살짝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참 뭐든지 이제 정말 너무 열심히 하고 해서 원어스가 아직 데뷔 2년차 신인인데도 무대 천재라는 수식어를 얻었는데 와 감사합니다. 이거는 진짜 영광스럽겠다. 네, 네 맞아요. 이거야말로 진짜 연습 팀워크 다잖아요. 그게.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무대에서 3분, 4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런 뭐 휴일에도 계속 연습한다고 했는데 네. 혹시 그러면 무대 천재란 수식어 말고 또 나 우리는 이런 수식어 갖고 싶다. 뭐 들어보고 싶다. 있어요? 아, 저희가 사실 그 한 장르 그리고 한 뭔가 도전에 갇혀있지 않고 저희만의 원어스만의 항상 색깔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다른 것들, 새로운 것들을 많이 도전하고 저희도 매 앨범마다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얻고 싶은 수식어를 저희끼리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단짠돌이라고. 단짠돌? 네, 이런 예. 면에서는 또
달고 막 청량함도 보여드릴 수 있고 또 이런 면에서 또 짜고 막 파워풀하고 카리스마 있고 이런 모습도 정말 원어스의 폭이 없도록 여러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단짠돌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단짠돌 원어스의 내꺼 하자 들으시고요. 2부에서도 원어스 한웅 시원 씨와 오마이갓 차트 함께 해볼게요. 최종의 파워타임 2부 시작됐고요. 해긴스 플레이리스트 오마이갓 차트 신곡 To Be or Not To Be로 컴백한 원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핫한 아이돌인 만큼 최신곡 소개를 믿고 맡겨볼게요. 자, 네. 자신이죠? 네, 네. 자신 있습니다. 자, To Be or Not To Be는 노래도 좋지만 무대가 찐이라고 하니까요. 다들 우리 원어스의 무대 한 번씩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갓 나온 따끈따끈한 신곡 갓 차트 먼저 걸그룹들의 신곡을 만나볼게요. 듣기로는 우리 환웅 씨가 걸그룹 커버 댄스 그렇게 잘 춘다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부끄러워라.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얼굴만 봐도 왠지 잘 출 것 같아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되게 여리여리하고. 네. 그럼 걸그룹 신곡이 나면 바로바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또 저는 되게 여러 선배님들의 장점을 모두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네. 선배님들 무대를 커버를 가끔씩 하는데 정말 영광스럽게도 작년에는 선미 선배님의 날라리 커버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선미 선배님께서 그걸 리트윗해 주시면서 예. 그걸 또 댓글에 달아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동스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럼 가장 최근에 연습해본 걸그룹 댄스는 어떤 거예요? 아, 저희 선배님이시 화사 선배님이 마리아를 틱톡으로 또 챌린지 네. 해본 적이 있습니다. 칭찬해 줬어요? 박사 네. 선배가? 네, 직접 만나셔가지고 칭찬 내주셔가지고 너무 잘한다고? 네. 네. 좋아요. 자, 그럼 가차트 어떤 노래 들어볼지 환웅 씨가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걸그룹 두 팀의 신곡입니다. 데뷔 20주년을 맞은 보아 선배님의 밀키웨이를 분위기 있게 재탄생시킨 레드벨벳의 밀키웨이, 그리고 올 여름 무더위도 잊게 만드는 이츠의 Not Shy까지 두 곡입니다. 오 마이 갓 차트? 요즘처럼 우울하고 답답할 때 들으면 힘이 나는 노래 에너지 차트를 소개해 볼게요. 두 분은 파이팅이 필요할 때 어떤 노래를 즐겨 듣나요? 아무래도 원어스 노래인가요? 그러면 원어스 노래 중에 어떤 노래가 가장 에너지 넘치고 들으면 힘이 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신곡 앨범 중에서 에어플레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되게 청량하게 좋고 되게 놀러 가고 싶고 여행 분위기도 나고 이렇게 네. 좀 뛰어놀고 싶은 노래인데 그걸 들으면 뭔가 힐링도 되면서도 뭔가 이렇게 으쌰 화이팅 할 수 있는 곡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같이 이렇게 이제 외국도 못 가고 이럴 때는 네. 정말 더 간절하네요. 자, 맞아요, 에어플레인 맞아요. 그리고 우리 환웅이는? 저는 또 이번 앨범에 네. 또 수록되어 있는 또 저희 여기는 자리에 있지 않지만 저희 마청 라인 두 명이서 같이 만들어주고 또 원희의 키아라는 멤버가 만들어준 혼란하다 혼란해라는 곡이 있는데 혼란하다 혼란해? 네, 네. 굉장히 사랑에 빠진 그 감정을 되게 혼란스럽다는 표현으로 한 곡인데 아 사랑에 빠진 네, 그치 혼란스럽지 네, 굉장히 귀여운 곡이 아 혼란스럽다 혼란스럽다 이런 거에도 혼란하다 혼란하다는 뭐가 딱 느낌이 오는데 좋아요 네. 자 그럼 에너지 차트 이번엔 시원 씨가 멋지게 소개해 주세요 네 에너지 차트 도입부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곡이죠. 가오의 시작. 그리고 13년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이승환의 슈퍼히어로 이어서 듣고 올게요. 자, 이제 활동 2주차가 됐습니다. 그렇죠? 아, 네. 네. 우리 원어스 앞으로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 달린 분들께서 저희의 신곡을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덕분에 힘이 더욱 많이 나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더욱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파이팅하면서 또 못 찾아 만나는 만큼 더 여러 가지 콘텐츠를 통해서 만나뵐 예정이니까 앞으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들으신 달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겠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 여름에 너무 잘 어울리고 에너지가 넘치는 곡 원어스 에어플레인 끝곡으로 들려드릴 거거든요. 네, 원어스의 환웅 씨, 시원 씨 함께 해줘서 고마웠고요. 다음에는 우리 원어스 완전체로 한번 만나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이요. 네. 네. 자, 그럼 아쉽지만 원어스 환웅, 시원 씨와 여기서 인사하고요. 저는 3부에서도 오마이갓 차트로 함께할게요. 자, 우리 끝곡 원어스의 에어플레인. 네, 그렇죠? 에러, 에러, 에러.